자, 시작합니다. 이들은 좀 빼면 좋겠죠? 기병들을 다 몰아서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레디 러시 영국군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냥 다 뭉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뭉칠 수 있는 걸 최대한 뭉쳐놓고 20분간 적들의 공격을 막아볼게요. 브런즈위 해두고 하노버 애들도 옆을 제거치고요. 치게 계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굉장히 강하게 나오시네요. 실제 역사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여기 빼서 제가 지휘하기 쉽도록 만들어봤습니다. 브런즈윅도 다 줬어. 아, 여기 브런즈 있구나. 이쪽으로. 브런즈윅 군대가 굉장히 잘 싸워. 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이랜드는 대비대. 그리고 가장 문제가 있어요. 이제 대포에 집중 화력, 집중 행세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해야겠네요. 자, 일단은 기병대를 나눠야 되니까 용기병은 용기병들끼리 분리를 하겠습니다. 후사르드는 그래요. 후사르드는 뭐 공격적이니까 용기병으로 분리하고 용기병으로 분리하고 용기병으로 이렇게 꼽으면 되겠네요. 용기병들끼리랑 전용기병, 그 다음에 흉곽기병이랑 후사르드랑 창기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프랑스군 점점 대결되고 있고 호구봉투는 못 먹겠네요. 하나도 없고. 최대한 잘 싸운 애들만 집중시켰어요. 자, 그러면 포격을 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2파운드 여성분은 폭격을 안 날리고 산탄포를 쓸 거예요. 저기 이쪽이 지금 깃발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점령하려고 다가들면은 산탄포를 바로 쏘아 올릴 겁니다. 여기서는 참 상대돼요.
하는 거였어. 예. 어차피 후회했네요 저거는. 수 없으니까 확 시켜줘. 진짜? 들어왔구나. 자 이제 측면도 방어해보니까 살살 움직여볼게요. 여기들은 1번 부대, 여기들은 1번 부대는 공격적이니까 아니다, 1번 부대를 방어주고 2번 부대, 2번 부대 용기병을 얻었습니다. 사이사이에다가 해야겠네요. 경고문들을 작업입니다. 조금 맨 오른쪽 스테이지 올라갔는데 저건 좀 잡아있다, 저거 잡아있다. 잡혀있다, 잡혀있다. 아, 아쉽네요. 밑에 쓰고 바로 됐습니다. 우와, 엄청 많이 왔네요. 우와, 저거 포병대 잡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잡을 거야. 퇴퇴퇴퇴퇴퇴퇴퇴 이상 싸우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꽤 많은 포분들을 피해를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피해를 얼마큼 주는지.
자, 잡아야 돼요. 으아, 이거 누구야, 이게 누구야. 그대로 피해봤지? 엄청나게 많은 그대로 피해봤는데 이곳의 상황이 지금 하이랜더 이제 죽어 싸우고 아 좀 위험해요. 자 지금 15분 됐습니다. 12분 구분부대 배치
아하, 이건 당해버렸네요. 20분 됐습니다. 이제 움직이고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패배를 맞이할 것인가. 야, 졌네요. 아, 이거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쉬워서 졌어. 아, 너무 진짜 간발의 차였는데 이거. 아.